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10.3%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당선 예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과반 이상인 5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뉴델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인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지난 4일과 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자, 2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가상 4인 대결을 전제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48%, 이재명 후보는 37.7%. 자, 윤석열 후보는 같은 기간에 지난 조사 대비해서 2.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같은 기간에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자, 이 조사, 지난 조사의 5.4%포인트보다 4.9%포인트가 더 벌어진 자, 10.3%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10.3%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조사 발표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차이를 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동안 김혜경 논란, 자,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마치 몸종처럼 부려먹었다. 몸종처럼 그 경기도 공무원들을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하는 논란. 자,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3일에 있었던 TV 토론 결과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우려를 싣고 아주 잘했다 하는 평가가 겹쳐지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이재명보다 비교적 큰 폭의 차이를 제끼고 이기고 있다는 것, 이게 더 근소한 여론조사보다는 자, 이게 현실을 잘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기관마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는 질문 문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어느 한 그 여론조사의 쭉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르는가 또는 내리는가 추세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의 이 추세는 자, 지난주보다 이번 주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0.6, 지난주보다 0.6%포인트가 떨어진 7.7%였습니다. 심상정은 0.4%포인트가 오른 3%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안철수도 이미 한때는 16, 17%포인트까지 치고 올랐지만 그 이후로 쭉 내려가는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수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자, 이재명도 30%대에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안철수도 한 자리수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특혜 의전, 불법 의전,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 이것들을 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이재명을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호남권 지지율이 4.4% 올랐고 서울 7.3%, 경기 인천이 0.4%,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3.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6.7%가 올랐고 강원, 제주에서도 올랐습니다.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5.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재명은 서울,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부울경, 자, 강원, 제주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는 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경기, 인천은 37.5%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자, 지역별 또 이 세대별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별로는 2030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체에서 청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20대에서는 5.5%가 올랐고 30대에서는 5.4%포인트. 자,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4.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자, 50대도 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70대 이상은 1.1%포인트 상승했지만 자, 60대에서는 0.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다시 연령대별로 지지율을 보면은 20대에서 이재명은 33.4, 윤석열은 46.7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무려 13.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30대에서는 이재명은 30.5, 윤석열은 52.3,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40대에서도 그동안 윤석열이가 크게 지지했는데, 이 40대에서는 이재명은 48.3, 윤석열은 35.7, 역시 이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13%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에서는 이재명이 43.7, 윤석열은 41.9입니다. 자, 그리고 60대에서는 자, 윤석열이가 55.2고 이재명은 37.3입니다. 70대 이상은 윤석열이가 61.9, 이재명은 28.1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당선 예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1.6%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보다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고 윤석열은 51.6이었습니다. 안철수는 4.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 외에 다시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자, 야당 단일 후보가 누가 좋겠냐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단일 후보에서도 윤석열이가 자, 이 이재명의 13.1%포인트, 단일 후보를 했을 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야당 단일 후보를 윤석열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51.3, 이재명은 38.2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상정은 4.0,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도 자, 안철수는 45.7, 이재명은 33.9, 심상정은 4.5로 나타나서 자, 이재명으로 단일화할 때 안철수로 단일화할 때보다 윤석열로 단일화하는 경우가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이 43.6이고 단일화가 필요 없다 하는 게 46.2%로 나타났습니다. 자, 단일화의 선호도는 자, 윤석열을 중심으로가 46.6이었고 안철수가 43.7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의미 있는 이 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 김혜경에 대한 논란, 김혜경 지금 뭐 갑질에다가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자, 김혜경에 관련 사과가 적절하다 하는 게 지금 보다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는 사과로 여전히 논란이 있을 듯 하다가 57.7%였습니다. 사과가 충분하다,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라고 답한 사람이 32.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리고 김혜경이 자, 본인이 뭐 이렇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아랫 사람들이 한 일이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다 라고 이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 자, 충분하지 않다가 57.7%이니까 지금 과반 이상 사람들이 사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으로 이 김혜경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수렴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